그리고 요즘 30대 주부가 매우 똑똑하죠, 그죠? 배운 거 많고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이 똑똑한 엄마들 때문에 실제로 요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물 먹는 걸 잊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얘들이 유치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물 줘 하면은 이 똑똑한 엄마가 물 대신에 뭘 줄까요? 주스 줍니다. 왜요? 아, 얼마나 똑똑합니까? 물보다 주스가 영양가 많다는 걸.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주스는 주스고 물은 물이에요. 커피는 커피고 물은 물이라고요. 녹차는 녹차고 물은 물인데 이걸 우리가 지금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물같이 벌컥벌컥 마시고 있고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먹고 있습니다. 차는 음료는 차같이 마음껏 즐기십시오. 대신 물은 물같이 먹어줘야 하는 거예요. 물같이 먹어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각자 자기한테 맞는 물량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인체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한테 물 먹는 양에 대한 기본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걸 여태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자, 여러분 몸속에서 물이 부족할 때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물 부족 현상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을 때 소변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어지기 시작한다. 왜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어질까요? 왜? 여보세요, 물 좀 먹으세요. 하도 안 먹고 자꾸 돌아다니니까 몸이 살려고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은 색깔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 한 잔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 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빠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갈증이 나타납니다. 갈증은 물 부족의 가장 마지막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서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혈액하고 뇌예요. 그런데 혈액하고 뇌가 물이 부족하게 되면 당장 몸에 신체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물 부족이 생기게 되면 혈액과 뇌에서 세포에서 물을 차치려 합니다. 그래서 목에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미 갈증이 일어났을 때는, 갈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몸에서 나쁜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항상 물은 언제 먹는다? 갈증을 느끼 전에, 땀을 흘리기 전에, 운동하러 가기 전에. 가장 그 미련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손해보는 사람들이 등산할 때 백에다가 물 잔뜩 집어넣고서 산꼭대기에서 땀 펄펄 흘리고 올라가는데 위에 가서 물 마시는데요. 올라가면서 벌써 몸에 나쁜 일이 다 버려졌으니까 밑에서 필요한 양의 물을 먹고 위에 가서는 목만 축여 물 한 병만 가볍게 들고. KBS